오랜만에 캠방 먹방을 하게 되는데요. 야외 그 녹화 말고 이제 오랜만에 캠방 먹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그 GS25의 그 유어스 브랜드 있잖아요. 그 유어스 브랜드의 과일 라떼 3종. 자, 이 중에서 이 바나나 라떼는 제가 전에 한번 마셔봤죠. 전에 한번 마셔봤는데 여기 지금 코코넛 라떼하고 망고 라떼가 새로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종이에요. 자, 썸네일 한번 갈게요. 그래. 이렇게 3종을 가는데 뭐 바나나 라떼야 뭐 제가 전에 마셔봤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코코넛 라떼도 그렇고 망고 라떼도 그렇고요. 일단 이세개다그 여기 우유 색깔만 보면요, 이게 약간 조명 때문에 그런 건지 되게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지. 세개다 그냥 커피 우유 색깔이에요. 이렇게 바나나 라떼. 그러면 코코넛. 코코넛 맛이 이랬나? 한번 이 되게 궁금한 이 망고 라떼. 근데 바나나 맛은 그 바나나 맛은 좀그 커피 사이 커피 우유 사이에서 바나나 맛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두 개는 이 코코넛하고 망고는요 뭘좀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망고 주스는 최근에 많이 마셔보긴 했는데 코코넛은 제가 좀 코코팜밖에 안 마셔봐가지고 이번에 그 유어스 이 과일 라떼 종류는요 좀 너무 간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요 만약에 그 과일 라떼를요 그냥 우유에다가 과일 향만 섞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나갔어. 이미 커피 우유를 섞은 거에다가 과일 향을 또 섞으니까 뭔가 지금 맛이 이상해. 아, 물론, 이제, 그, 예전에 뭐, 아마 카페베네에서도 뭐, 딸기 라떼 뭐, 이런 걸 시도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게 뭐,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탐앤탐스에서도, 홍삼 라떼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너무 나간 것 같아. 너무 나갔어, 이건. 굳이,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되는, 약간 좀 커피 우유인지 과일 우유인지 좀그 분간이 안 돼요. 네, 신고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분간이 안 돼가지고 그나마 이 바나나 라떼까지는 제가 마실만 했었어요. 바나나 라떼는 전에도 한번 마셔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실만 했었어. 근데요. 코코넛 맛하고 망고 맛은 도저히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냄새는 약간 커피 쪽에 가깝고 망고는 망고 향이 좀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이걸 커피에 섞으니까 조금 뭔가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 참고로 이 유어스 이 유어스 그 과일 라떼 시리즈 3종을 그 만든 곳은요,
이 이제 GS25의 GS 슈퍼마켓의 US 브랜드지만 이 이거를 만드는 회사는요. 삼양 패키징이에요. 삼양 패키징 광해원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광해원이라고 저기 충청북도에 광해원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청북도 그 어디 군에 있는 그 광해원읍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아마 만들어서 보내온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어쨌거나 뭐 오늘 참이 실험 같지 않은 실험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내가 버튼 잘못 눌러버렸네. 자, 그러면 뭐 녹화는 여기서 끊고 뭐 그냥 얘기해서 이어나갈게요.